출근길 찬바람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밀려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절개상 충분히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지방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어 있고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 지방 곳곳으로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 전남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경상도 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3.9도, 부산은 5.7도, 대구는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 5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